민주당은요, 이재명 대표 1심 생중계에 대해서는 이거 재판부 압박이 아니냐라고 반박하는 반면에 내일 다시 장애 투쟁에 나설 태세입니다.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 9일 때 제2차 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주최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집회로 합니다.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. 추후에 더 논의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하게 될 여지가 아직은 열려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단독으로 선회를 한 건 아니고요.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9일 날에 지금 뭐 민주노총도 따로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고 탄핵 촛불 행동 집회도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거기에 합쳐서 하는 것이 지금 약간 형식상으로 애매한 면이 있어서요. 2016년에는 시민들이 주도를 해서 마지막에 정치권이 참여를 하면서 불이 확 붙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계속 불을 붙이는데 이 젖은 장작처럼 불이 안 붙어요. 이재명 대표는 11월 재판을 두고 마음이 초조하고 계속 이런 집회에 불을 붙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한 대표가 글을 써서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확신한다. 그러니 극단적인 총동원령을 내리는 거 아니냐. 다분히 본인의 1심 선고를 의식한 장애 집회다라고 국민의힘은 규정하고 있어요. 뭐 저도 근데 그 한동훈 대표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요. 지금 거의 170석이 넘는 이런 이 거대 야당이 왜 장애로 대치 나갈까요? 예. 아니 장애 나간다고 이게 특검이 됩니까? 특검이라는 거는 이게 국회에서 표결하는 거고요. 예. 그다음에 그 거부권 하면 재의결 또 표결하면 되는 거죠. 따라서는 명분은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 관철 이걸 이렇게 내걸지만 실질은 이재명 대표인데 그 저는 방탄 효과가 있다 봐요. 예. 아니 어떤 분은 판사가 재판하는데 무슨 이게 방탄이냐 또 이렇게 반박하는 분이 있는데. 예.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대통령을 하야 탄핵이라는 말을 아직 안 쓰고 있죠. 그런데 예. 뭐 하야라든지 임기단축 개헌 이런 걸 이게 막 주장해서 정부에 혼란이 오면요. 예. 아무래도 이게 그 사법부도 조금 이게 영향을 받거든요. 또 요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장애 집회하면서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어요. 예. 오늘자로 이게 70만 명이 타는 70만 명이 넘었어요. 예.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 있죠. 이분에게 정상적인 재판장이라면. 유죄 판결할 수 있겠는가? 예.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.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오면 그 재판장은 정상적인 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런 식으로 이게 온갖 장애 집회하면서 그 와중에 사법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방탄이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박성민 비서관님, 정리를 하자면 근데 이런 거예요. 이제 국민의힘에서 유죄 나올 것 같으니까 총동원령 내리는 거 아니냐. 혹은 집회가 그 성격이 어찌됐건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거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 얘기여서 뭐 시민단체 같이 할까 말까 뭐 이런 정도의 그 변화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트집 잡을 게 없나라고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보면 뭐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을 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의 다가오는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목소리를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내고 계시잖아요. 근데 이게 과연 지금의 집권 여당이 지금 상황에서 이 민주당 트집 잡기에만 골몰할 일인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 안에서 지금 국정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예. 김재섭 의원께서 이 장애 집회가 불 안 붙는 장작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대통령께서 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장작을 넣어주셨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장작을 넣었지만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를 누구 이제 여야가 좀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서 시민단체와 함께 아냐 안 하냐 뭐 이런 것 같고 내일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장애 집회 함께 할 것 같은데 잘 지켜보겠습니다. 이제 어느덧 정확히 다음 주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왔기 때문에 여러 정책 해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민주당 장애 집회까지 만나봤습니다.